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몽골 정부 경제무역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몽골 공원민 농업상인 할트마 바톨가 단장이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수록한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의 정서인 김종일 전집 제4권을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50일 1962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역사적인 연설, 결론, 담화 등 105권의 노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로작들에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밝혀주신 혁명전통 교양, 당사업과 사회적 경제건설, 군사사업과 조국통일, 세계 자주화 위협에 관한 사상리론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리가 시촌 정밀기계 공장에 모셔졌습니다. 공장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기 위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 작품을 종종에 모신 이곳 노동계급은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 위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도 세울 불타는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허소문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와 역사적인 허소문을 높이 받들고 선흥식료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신령 스키장 건설에서 발휘되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이 투쟁 기품과 일본세는 우리 공장 장업원들에게 높은 생산유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이에 맞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도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개건 사업도 동시에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일꾼들과 장업원들 모두가 생산 현장에서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많은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도에 뵀는데 밀가루 이송기를 비롯해서 수십 여건이나 됩니다. 지금 이 기술력 신안들은 음료 생산 공정과 과자 생산 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의 문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되고 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화하시면서 주신 유흥도 관철되어 보다 새롭고 현대적인 음료 생산 공정이 꾸려졌습니다. 이 공정의 설비들에 많은 기술력 신안들이 도입되었는데 용사출과 음료의 종제, 포장과 제품 이송이 이루기까지 생산이 모두 종합조정실의 감시와 조정 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산 공정에서는 위생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되고 질이 높은 음료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량은 종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덕성 사과 농장에서 사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 이곳 농업 근로자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과나무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좋은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다음해인 지난해의 서른 정보의 가설을 더 조성했고 그리고 이제 종전에는 이제 배낭식 분무기로 시약 작업을 하던 것을 뜨락돌에 의한 동력식 분무기를 다 받아들였고 또 우리 농장에 풍부한 이제 여러 가지 대형 농약들을 생산해서 이제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짜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황으로 보아 150% 이상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비배 관리에서 여느 때 없는 무더기비와 고온 피해로 해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른 새벽에 달려나와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자신이 깨끗한 진심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흐뭇한 사과바다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40차 전국 농기계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대중적 기술력 실현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창안 제작한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으로 본다면
지난 세기는 도별로서 전시하고 도별로서 평가하는 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리기계를 비롯해서 파종이시, 비배관리기계, 수확탈거, 또 뚜락뚜락 부속 제작과 같은 이렇게 7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농계들을 전시하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와 달리 알곡 소출을 높이면서도 연료를 전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리기계들이 나왔고 또 이동식 소형 탈곡기들이 많이 개발됨으로써 탈곡을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전망을 열리는 계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 참관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이 금년도 우리가 새로 제작해갖고 나온 버섯입니다. 그래서 이 버섯은 가리도 하고 도둑도 짓고 이랑도 하고 동시 마른 소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다기능적인 농계로 만들어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섯으로 그 굳은 땅층을 까면서 그 아래서 생흙을 올려놓고 뒤에서 마른 소리를 하고 그 바로 물을 대고 뭐냐 하면 땅이 이겨지는 것도 없고 다져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수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세년의 소형 탈곡기 말입니다. 이미 시각에 포전에 나가서 탈곡할 수 있는 능률 높은 탈곡기로 되었습니다. 원동기로도 할 수 있고 전동기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다 채불을 장치했기 때문에 나달하고 부금지하고 갈라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탈곡해서 포장할 수 있는 좋은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을 쭉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기발하고 착상하고 작용력이 높은 기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좋은 교훈과 이 기술을 적극 배워가지고 우리 농장에 돌아가서도 보다 능률 높은 농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창광종합식당이 이중 3대 혁명 불근기를 수여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창광종합식당의 표창장과 이중 3대 혁명 불근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조직과 지도를 짜고 들어서 인민봉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더욱 빛내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최근 문화기술출판사에서 장편기행소사시 사향가 상하편을 출판했습니다. 도서는 백두산 절세위인들과 혁명 일가분들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집대성하여 소술한 청서 형식의 작품입니다. 장편 기행 소사시 사향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혈통을 이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불타는 교리를 굳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아 16살 미만 축구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예선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이 미얀마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2014년 아시아 16살 미만 축구 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예선 구조 경기가 25일 중국의 무한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수권대회 예선 경기에서는 43개 팀이 10개 조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하고 매 조에서 1위를 하는 10개 팀과 2위를 하는 팀들 중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5개 팀이 본선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예선 구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미얀마, 북마리아나 제도 팀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팀과 미얀마 팀의 첫 경기가 25일에 있었습니다. 기세충천하여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후반전 18분, 27분, 29분경 연속 득점에 성공해서 미얀마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27일 북마리아나 제도 팀과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됩니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17일 글을 발표해서 파시오 포갑으로 위기를 모면해버리는 괴뢰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글은 현 집권자가 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신 통치, 공안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단죄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탄압은 현 정권의 자매를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당과 각계 민중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투쟁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상연구서저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 지부가 남조선 괴뢰보수 패당의 광란적인 진보민주 세력에 대한 폭압서동을 규탄해서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남조선 파슈당국이 내란 음모죄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을 체포한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남조선 통합진보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극악한 탄압으로서 악취 풍기는 파시오적인 마녀사냥이라고 단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긴장 완화를 가로막기 위한 광란극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우리는 영국의 진보 세력과 노동운동 단체들이 남조선의 파시오 폭압서동을 폭로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개인 날씨였으며 양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침 한때 소리가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거의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9월 27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24일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양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소리가 내리겠으며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평양에서 14시부터 16시 사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